마음이 참 넓으시네. 저요? 예. 온유하면서 이해성도 많고. 신랑하고 싸울 때 본인이 많이 이해를 해주는 편이죠? 응. 아, 화는 나죠. 뭐가 궁금하세요? 지금, 제가 지금 자꾸 싸우게 돼요. 잘못 아닌 것 같다 싸우는데 마음이 그냥 신랑이 못 잡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줘야 되나 싶기도 하고. 언니는 마음이 잡는데? 네, 저는 이제 마음을 잡는데 우리 신랑이 못 잡아요. 겉돌아서 자꾸. 신랑 어떻게 되죠? 아, 그니까, 그거 하면 안 되는데? 아, 성이 어떻게 돼요? 강씨예요. 강? 엄마랑 똑같아? 아, 생년월일 어떻게 불러달라니까. 몇 살이에요? 89년생? 아저씨가 마음을 못 잡는데 이은혜는 생각도 많고 본인 스스로가 예, 본인 스스로가 생각도 많고 이분이 좀 삶이 언니는 그래도 괜찮은데 삶이 언니보다는 조금 저가한 환경에서 자랐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 가정을 잘 꾸미고 가야 되네. 꾸려 가야 되는데 에이,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그리고 또 언니가 아까 내가 이해를 해주고 마음도 넓다 했잖아. 지랄 떨때 엄청 지랄 떠누마. 그죠? 그러니까 기가 죽는다. 응. 큰아들 둔거 같죠? 큰아들 둔거 같지? 그것 때문에 그런다. 큰아들이 뒀다. 이 모토가 뭐예요? 언니가 잔소리가 심한 거지. 단점이 보이니까. 지적할 일이 보이니까 언니는 계속 지적을 할 거고, 아저씨는 거기서 자꾸 작아지는 거고, 길을 못 피는 거죠. 바꿔서 우리 신랑 잘하니까 착하다 착하다 이렇게 가둬두고 이제 기사 연습하려고 많이 하는데 언니가 애교 떨땐잘 떠는데. 그러니까 지랄 맞지, 지랄 맞지. 그 욱할 때 지랄 맞다고 언니가. 응. 아이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더 스트레스 받는 거다, 아저씨가. 본인은 노력 안 하겠나. 생각이 많다 했잖아. 근데 그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이 하나에 꽂혔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분포 하려니까 가정도 둔화시 되고 그냥 자꾸 바꾸라고 하더라고. 언니, 뭐 배우는 거 있어? 배우려고 계획하는 게 있어? 뭐좀 해보려고 공부 좀 다시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언니 전공이 뭔데? 그래. 그러니까 전공이 뭐냐고, 공고 전공이. 인문계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전공 물어본 거야. 아, 저기 컴퓨터? 그래픽 같은 거? 근데 세무 쪽으로 가겠다고? 덜렁덜렁이? 언니 덜렁덜렁이잖아. 근데 꼼꼼할 땐또 꼼꼼하긴 해. 덜렁댈 때 주의해야 돼, 언니. 꼼꼼할 때 언니 사람들 피곤하게 해. 애들한테도 피곤하게 하고, 신랑한테 피곤하게도 하고. 그죠? 그거 본인이 느낄 정도면 엄청 심하다는 얘기야. 응? 자꾸.
아저씨가 월급 받아? 우리 신랑 사업해요. 그러니까 월급 저기 뭐야 월급 근데 월급 저기 뭐 사업하는데 돈이 네. 막 굴곡진 돈은 아니네. 이게 어머니랑 같이 해요. 시어머니랑 같이 시어머니가 하는데. 대표자잖아 그러면. 네.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월급을 타 쓰는 거 아니야 결론은. 그러니까 대표자는 저희 신랑인데 어머니가 실무자니까. 그러니까 월급을 타 쓰는 거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언니. 언니가 지금 나는 사업한다고 해서 아니, 아저씨가 이 들쑥날쑥한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나 거의 비슷한 돈을 벌어오는 사람인데 이게 제가 쓰는 것보다 우리 신랑 쓰는 돈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모친한테 월급을 받는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따박따박 저 똑같은 일률적인 돈이 조금 차이 나지만 들어온다, 수입이 그렇다 라고 뜨거든. 아... 뒤로 갚는 돈이 많구나 이 아저씨가. 네 맞아요. 그거 못 빼서? 애들도 키워야 되는데 많이 가져가네. 신랑이 하늘이니까 어머니가 가득함을 내줘요. 그 수월치 않을 텐데. 그러니까 카드 쓰지 말라고 했다고 막 싸운 적도 있고. 이게 카드는 한 번씩 쓰니까 그러니까 자기 꽂히는 건 무조건 해야 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현금 꽂히는 선수네 이 사람도. 그래요? 그 시어머니가 언니한테 직접 줘 돈? 아니요, 그냥 카드값만 내주세요. 그 월급을 어디로 들어와? 신랑 카드값이 월급이죠. 그럼 언니 뭘로 갖고 생활해? 저 신랑 카드로 쓰는데 신랑 카드 많이 써요. 그 사업을 하니까 어차피 카드는 써야 되고. 네. 현금은 안 주셔? 그럼 어떻게 해? 현금 쓸 때도 있을 건데? 그때는 그냥 신랑한테 얘기해서 신랑한테 받죠. 신랑이 뒷주머니 차 현금으로. 알고 있었잖아. 약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다고 하는데 뭘? 아까 내가 이게 현금 꽁치는 데 선수라 그랬잖아 내가. 맞아요. 뒷주머니 찬다는 소리 생각이 안 난 거야 그 뒷주머니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 나온 거야. 언니? 네. 왜 없어? 노년에 잘 사니까 걱정 마. 아 그래? 노년에 잘 사면 왜 지금 잘 살아야지? 언니 노년에 잘 산 게 낫지. 지금 화려하고 노년에 폐지 주스로 생길 거야?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차피 애들 키우느냐고 정신 없어. 맞아요. 애들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정신 없잖아. 대학은 뭐 좀 저거 유해도 그죠? 네. 지금 언니가 33살. 아직도 뭐 씨 뭐. 십몇 년은 더 남네. 지금 지금 출산? 이제 8월에 출산. 그러니까 출산. 야 그러면 뭐 17년, 18년, 20년은 꼬박이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도 내 사업을 하고 싶어요. 시장하고 같이 하는 거다. 내 사업도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막하고. 그러니까 아까 언니 그 대픽 같은 거 이것도 언니 적성이 맞고 근데 이 세무 같은 거는 덜렁거릴 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덜렁거릴 때 주의해야 된다고 여기 세무 쪽은 하나만 틀리면 줄을 다 틀려버리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덜렁거릴 때 주의해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래픽이 더 난데 나는 그래픽이요? 응 컴퓨터로 손재주도 그림 재주가 있잖아 언니가 그림 재주가 있어, 손 재주가. 손 재주 있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손 재주 있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본인은 못 느낀다 이거야? 네, 나는 못 느껴요. 우리가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손 재주를 타고 났어요. 그 영감이라나 그림 영감. 그림 영감 이런 것도 잘하고. 넓죠? 다 이게 함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이라는 걸 넓게 한다고. 맞죠? 네. 영감이 잘 떠오르는 분이라고. 그래서 한번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해볼까도 했는데 겁이 나서 겁도 많고. 그 일단은 언니가 공부는 들어오니까 짬짬이 공부 좀 해봐요. 언니가 관심 있는 부분으로. 공부를 해봐.
애기 나올 때가 돼서 이제 공부도 못하겠고 신랑하고 헤어지고. 언니가 신랑을 조금 언니아가 신랑을 좀 뭐랄까 기운 빠지게 하는 네. 내가 기운 받게 한다고 신랑을. 좀 길을 살려줘. 철이 없어 신랑이. 엄마 마마보이 같은 기질도 보이네. 맞죠? 너무 힘들어 내가. 그래서 언니가 큰아들 키운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야. 마마보이 기질이 있다 보니까 언니 자리가 와이프 자리가 아니라 엄마 자리야. 언니가 거둬야 돼. 그러니까 잘 키워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내가 내애둘 데다가 우리 신랑까지 이제 더 해서 나오는데. 이건 막내가 꽃추네. 막내 꽃추네. 얘 나오면 조금 틀려질 거야. 신랑이 좀 바뀐다고? 딸이면은 저건데 아들이라 좀 틀려질 거야. 좋아하더라고요. 입덕도 하더라고요. 아들이라니까? 신랑이 입덧 했자고? 그게 천상연분이란 얘기거든? 언니. 천상연분은 신랑이 대신 입덧 해준다잖아. 그런 얘기 들어봤어? 들어보긴 했어. 근데 입덧이 지금 다시 나한테 왔어요. 우리 신랑이 또잘 먹고, 잘 먹으면 내가 입덧 하고, 내가 잘 먹으면 우리 신랑이 입덧하고 이래요, 지금. 그렇지. 언니가 36 정도 되면은 뭔 일을 할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땐 월급쟁이가 아니라 자영업 같은 거할것 같아. 네, 맞아요. 그지? 한국을 좀 하고 싶어요. 근데 남한에서. 그래서 뭘 하면 잘할 것 같으면서도 겁이 나니까 지금 좀 망설이는 거거든요. 아이고. 생각이 많아서 그래. 누구 눈치 봐, 언니? 누구 눈치를 보냐고, 지금. 누구 눈치 봐? 시어머니 눈치 보나? 눈치 본다 소리가 나오는데, 지금 안 보는데 이러면 어떡해. 지금 시어머니 눈치 본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내 입에서. 언니 많이 힘들게, 시어머니께서? 뭐랄까, 이게 길게 봤을 땐 언니가 시어머니를 능가하는 성격인데. 맞잖아. 언니가 이길 건데. 솔직히 언니가 시어머니 이겨먹는 성격이라. 지금 뭐, 시어머니가 경제권을 쥐고 있어서 언니가 아리가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연의 성격으로 봤을 땐 언니가 이겨먹어야 되는 성격이야. 맞잖아. 경제적인 것 때문에 아리가또 하는 거잖아. 맞아요. 어머니가 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그래도 눈치는 어느 정도 봐가면서 그래. 해야죠. 그래 나와. 맞아요. 근데 언니네 할머니 조상 사 윗대에 대해서 좀 알아? 잘 몰라요?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나 봐, 장사. 일본에서 수입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배를 타고 왔다 갔다,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사람, 옛날엔 비행기가 없었잖아.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라 또. 그 얘기 들었어요? 그 할머니가 재산 좀 갖고 계셨네. 아버지도 받았는데 뭘 그래?
아이고. 언니는 어렵게 살지도 않았어. 어렵게 산 사람이 아니라고. 응. 어렵게 산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도 결혼 생활 뭐 신랑이 철이 없어서 그렇지 어렵게 살지도 않아. 응, 앞으로도 어렵게 살지는 않아. 아까 내가 처음 마디가 뭐랬어? 나중에 잘 산다 했지? 그러니까 지금 잘 살아야지 나중에 잘 살면 뭐 하냐 그랬잖아. 그러니까 언니는 잘 살아. 뭐가 궁금한 건데? 언니가 좀 포용을 해. 그러니까 지랄할 때 개지랄 떠니까 문제인데 그걸 좀 개지랄 조금 덜 떨어봐. 신랑이 기를 자꾸 죽잖아. 왜? 워낙에 마마보이 기질이 있는 데다가 마누라까지 드세. 마마보이가 뭐야? 엄마가 드세니까 마마보이 기질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마누라까지 드세. 이 사람 어깨를 어떻게 어디 갖다 피냐? 그래도 응? 남잔데. 그렇잖아. 생각을 해봐. 신랑 입장에서. 응. 그러니까 언니가 애다듬듯이 하지 말고 대우를 해주란 말이야. 말이라도. 애교 잘 떨잖아. 그러니까 말이라도 똑같은 말이라도 애교 떨면서 좀 대우를 해주란 얘기야. 어깨 좀 피게. 그리고 책임감을 좀 갖게끔. 엄마를 믿거라 하고 있잖아, 이 사람은. 그게 또 싫은 거야. 그걸 그래. 이제 자기가 받아와야 되는데 왜 그걸 엄마한테 주냐 이거지 그래. 나는. 그러니까 그런 면부터 이거, 없으니까. 말 잘라서 미안한데. 신랑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 딴데 가서 일할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못해. 못하죠. 그러니까 구세주는 엄마뿐이야. 응? 그런데 구세주가 엄마뿐이고, 워낙에 클 때부터 마마보이 기질이 있던 분이고, 지금 현재에서 내가 가정을 꾸리고 있어도 구세주는 엄마뿐이고, 마누라 역시 엄마처럼 드세 빠지고, 이 사람은 어디 가서 저걸 하냐? 그러니까 생각만 많은 거야. 이래볼까, 저래볼까, 확 내질러 볼까, 이래볼까, 막 생각만 많고, 멍 때리는 게 많단 말이야. 그지? 응, 멍 때리는 게 많아, 이 사람. 생각이 많다 보니까 멍을 때리는 거야. 혼자만의 생각. 마누라 곁을 안 주니까 은우를 못 하는 거 아니나? 마누라가 지랄 맞으니까 은우를 못 하는 거잖아. 뭔 얘기인지 알지? 예, 그러니까, 언니야는 지금 현재 애 순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랑 기를 피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이래다가, 어차에다가 저 가면 언니 낙동강 오리알이야. 나가서 돌아다니는 게 집에 있는 것보다 더 많잖아. 뭐, 친구다, 어쩌다, 저쩌다, 응? 그러니까 내가 되는 거야. 낙동강 오리알 되기 싫으면 신랑 귀를 피게끔 하고 집으로 들어오게끔 노력하란 말이야. 응? 그게 쌓여서 그래. 언니가 신랑을 치는 형국이단 말이다. 내 몬다고. 그게 잘안 되는데 나도. 그럼 해야지. 뭐잘 살려면 해야지. 어떡할 건데. 6년에 뭔 일이 있었나? 가만 있어봐. 누구야, 우리 신랑? 본인. 저요? 응, 본인이나 신랑이나 같이 들어가지 뭐. 17년, 2017년. 둘째가 몇 살이지? 둘째 6살. 6살이면은, 그러네. 요거 나면서 더 바깥에 돌았네. 그죠? 요거 나면서 더 바깥으로 돌았어.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 있었나, 라는 거야. 애 낳고 자꾸 바깥으로 돌고 알려더라고요, 와서. 근데 지금 아들 나면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좀잘 보듬었고 어깨를 좀필수 있게끔 하고 애기 좀 떨고 집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잖아. 환경. 근데 그죠?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 어머니랑 같이 살아서 어머니가 막 지랄을 하시니까. 아, 그래. 또 같이 어머니랑 같이 살아? 애... 나는 또 우리 신랑 해줄 때 잘해줘요. 우리 신랑 착하다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가 옆에서 막 이렇게 그 애들하고 저기 뭐야 공원 같은 데 산책 좀 많이 나가봐. 그럼 저녁 시간에 애들 핑계 대고 어머니만 싹 빼돌리고 나가긴 뭐 하잖아 사실.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시키란 말이야. 아빠 산책, 아빠 산책. 뭐 이런 식으로 애들을 이용해. 뭘 하는데? 아유 참나. 오토바이 타는 게 좋아서 하는 거잖아. 왜 몰라? 에휴, 그 오토바이, 아유, 그랬었어. 조심해야 돼. 웬만하면 못하게 해. 사고서는 늘 달고 살아. 에휴, 왜 그러냐? 몇 월이지, 생일이? 음력, 양력? 양력. 야, 사명이구나. 그럴 수밖에 없겠다, 야. 내가 뭐라 안할 수가 없는 게 불안하니까. 불안한 일만 걸리잖아, 이 사람이. 누구보다도 잘하는 게, 신랑을 잘하는 게 본인이야. 애교를 떨면서 좀 뭐랄까, 달래고 이해를 시켜. 하지마 뭐 이게 아니라 여보 이러면서 여보 가 당신아 우리 집 가장 이러면서 그렇게 애기들도 영특하잖아 요것들이 그치 요것들을 이용하라니까 요것들 여시에 여시 그러니까 엄마도 여시 떨려면 충분히 떨수 있는 사람이고 아이들도 여시기 때문에 같이 합작을 해서 아빠를 좀 끌어들여. 그 아들 낳으면 조금 더좀 바뀌고 그때 시점 고 애기 낳기 전 그때부터 좀 지금부터 노력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금 서서히 노력해 애들하고 같이 그래가지고 아들 낳고 그러면 좀 들어오게끔 하고 집에 알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걸 자꾸 인식을 시키라고 뭔 그 우뚝 서게끔 만들으라고. 그렇지, 기세우라는 얘기지. 응.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유, 마음 넓은 사람 이해해, 언니. 그래서. 시어머니는 어떤 거 하시는 건데? 부동산이 잘 돼? 그러니까 엄마가 재산 모은 것도 있잖아 시어머니가. 아유 말썽꾸러기. 사주 자체가 그래 이 사람. 일을 만들고 하지 그게 불 보듯이 뻔한데도 자꾸 만들어. 내년, 매년 올해. 한 거기 산지는 어디에서, 지금 여기 안양에 그 집에 산지는 얼마나 됐어? 이제 6개월 됐어요. 6개월? 주말 부부 왔다가 올라간 지 얼마,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언제 들어온 거야, 그럼 여기를? 12월에 들어왔지, 거기에. 잘했네. 왜 그러냐면 올해 들어왔으면 안 좋았거든. 동지 전에 들어왔지? 동지 전에 들어왔지? 그럼 잘했네. 그럼 애들만 키우고 있었거니, 딴 데서? 야, 엄마 성질 알지? 친정 엄마. 응? 친정 엄마.
근데 이 집 성질도 똑같잖아. 네, 맞아요. 누가 이길 건데 고집을. 그러니까 애교 떨어서 그렇게 유도를 하란 얘기라는 거야. 고집을 꺾으라는 게 아니라 유들이 있게 자리를 만들어주란 얘기야. 고집을 갖다가 꺾으려고 하면 안 돼, 이 집은. 알잖아, 겪어봤잖아. 맞아요. 이 신랑은 고집 꺾지 말고 유도리 있게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면서 이렇게 애교 떨면서 이렇게 끌어들여야지. 꺾으려고 하면 이 사람은 튀어. 엇나가서. 응, 엇나가 튀어. 또. 또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저희 이제 사업을 저희 신랑이 하잖아요. 사업을 신랑이 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걸 신랑이 부동산업을 못할 거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걸 못할까요? 혹시 따라서 어떤 거? 아, 이 사람 음식은 어때? 음식? 미식가야? 본인이 봤을 때? 식단은 아닌 것 같아요. 미식가 아니야? 근데 본인을 위해서 뭐 만들어준 적이 있어? 이 사람이 그 음식 같은 거를 좀 잘 할 수 있는 재질이 있는데? 한번 하면은 잘하긴 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그런 쪽으로 가야지. 음식하는 쪽? 음식으로 가야지. 내가 봤을 때는 음식 쪽이야. 근데 밟아봐서 돌아다니는 거 좋아해서. 역마가 돌아서 그래, 그 사람이. 역마가? 친구 좋아하고, 자유로운 거, 자유로운 거 추구하고. 맞아요. 아이고. 참, 엎친데 껴 엎친데. 아들 낳아야 되는 의무 때문에 애기 또 나는 거야? 원래 그런 생각도 없었는데 생겨버렸어, 애가. 그래도 그게 좀 나아. 그 딸내미가 태어나면서 조금 있고 좀 그랬으니까, 이 아들내미 많이 태어나면서. 많이, 왜냐면 딸내미가 조금 그런 형국을 타고났어.